하려는 밑반찬에 속지 마라. 맞아요. 반찬 막 20가지씩 나오는 제가 여기서 있어요.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.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만 원을 냈으면 만 원어치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 원을 내고서 2만 원어치를 가져가고 싶어 해요. 예. 그런 부분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반찬을 쫙 많이 깔았어요. 근데 우리 보통 이제 100반 정도 수준이면 한 6천 원 합니다. 6천 원 하는데 반찬이 한 15가지가 나왔다.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원가도 안 나옵니다. 맞아. 원가도 안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찬 재활용하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 편안하게 자기가 돈 낸 만큼만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반찬 조금 나오더라도 한 가지 반찬이라도 제대로 하는 데를 찾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저는 이게 예의에 어긋난 건지도 모르는데 네. 이모님들이 이렇게 막 항상 가져오시는데 제가 안 먹는 반찬 있으면 그냥 바로 이모 이건 안 먹어도 돼요. 남을 것 같아요 하고 드려놓거든요. 착하네. 자르는 거예요? 착하네. 아이 쓰담쓰담. 자, 다음 거 볼까요? 다음 거. SNS. 아니, 대부분 SNS로 활용하거든요. 중요해요. 근데 이게 광고인지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맞아, 너무 헷갈려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스마트폰이 상당한 정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무시할 수 없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 먹방 비서를 한 명 두는 거예요. 비서? 비서를 만들어요. 비서를 만드는데 음식 전문가, 파워 블로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더라. 나도 된장찌개를 좋아해. 그래갖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그 사람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강원도 고성을 간다. 그러면 고성에 맛집 쓰고 그 사람 이름 치고 그러면 쫙 나옵니다. 그럼 그중에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 가라. 근데 많은 사람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한 3명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요. 우리 보통 그냥 이 검색에서 치면 네. 처음에 한 두 페이지 정도가 거의 똑같은 집이 나오잖아요. 네. 예, 거의 마케팅 돈을 내가지고 이제 그런 집인데 예. 예.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틀림없이 한 사람이 가서 먹은 것 같은데 먹은 음식이 5인분 정도 먹은 것 같다.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칭찬 일색으로 쫙 나갔다. 그런 거는 영업성, 마케팅이 가미된 그런 음식점의 소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런 걸 이렇게 배제를 하시고 골라내면 알찬 맛집 충분히 어딜 가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